예, 안녕하세요. 저 평택에서 농장하고 있는 김학현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 시스템의 혁신으로 양돈의 패러다임이라는 이렇게 좀 주제를 좀 했는데, 일단 저 환기 시스템 그리고 스톨 분만들은 제가 좀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환기 시스템인데,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 팬컴의 플랫폼을 가져와서 쓰고 있는 거고요. 요 플랫폼 설명해 드리면은, 여기 포지션 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포지션 값이라는 것은 5, 10, 15, 20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환기 계산할 때 돈사 내부 온도에 외부 온도가 올라갈 때 환기량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 환기량의 그 포지션 값 위치를 정하는 값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온도 편차 같은 거죠. 온도 편차가 4도일 때 예를 들어 99, 뭐 몇 도일 때 뭐 이런 기준값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인내 값은, 요거는 사람이 이제 맞춰줘야 되는 값인데, 뭐 예를 들어 추울 때는 인넷을 좀 낮은 값, 더울 때는 인넷이 좀 높은 값을 이 농장을 운영하면서 이건 맞춰줘야 되는 값이에요. 그리고 밑에 있는 값 중에 저 ATM 80이라는 것은 돈방의 배기횟 사이즈를 말해주고요. 이 칼뷸레이션 7000이라는 것은 그 돈방의 횟을 최대로 배기했을 때 나올 수 있는 CMH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기 테이블은 외부 기온을 기준으로 시작되는데, 외부 기온은 이제 아침에 제일 추울 때 온도를 기준으로 이런 테이블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테이블들은 1년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대략 5개 정도의 테이블이 만들어지고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사를 이제 실축할 때 쓰는 건데, 우리가 돈사를 실축할 때 가장 돈사를 이제 좀 스마트하게 좀 간단하게 건설하려면은 채널 환기기를 한겨울에 쓰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한여름에는 벽면 인기 쓰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좋습니다. 돈사도 간단하고 구조도 좋고요. 그럴 때는 이 환기량 포지션 값에서 예를 들어 내가 채널 환기를 쓴다 그러면은 여기를 0000으로 맞춰놓고 뭐 채널 쪽을 열어주고 벽면 인기를 닫을 수가 있어요. 벽면 인기를 닫았다가 한여름철에는 벽면 인기를 사용하고 채널 쪽을 닫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에너지 효율적으로도 훨씬 더 좋은 시스템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벽면 인기인데요. 이 벽면 인기 열림을 갖다가 환기량별로 제어를 해가지고 적정한 유속이 나오게끔 제어를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는 포지션 값에 있어서 여기는 환기량이라는 그 값을 입력하는 데인데, 예를 들어 환기량, 그러니까 한여름철을 기준으로 했을 때 환기량 50%에 배기량 50%, 그러니까 포지션값 60%에도 배기량 50%를 맞출 수가 있고, 이런 거 쓸 때는 이제 주로 분만사에서 에어컨을 가동할 때 배기량을 최대치로 끌어버리면 에어컨 냉기가 다 나가니까 포지션값은 올라가지만 환기량은 50에서 멈춰놓은 상태에서 인내값만 더 열어가지고 바람 방향을 돼지한테로 갈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포지션 값이 99로 넘어갔을 때는 환기량을 99로 빼가지고 응급시에는 100을 풀로 가동할 수가 있고, 환기량 50%에 릴레이를 걸게 되면은 예를 들어 환기량 50%에는 중계면만 릴레이를 가동시키고, 환기량 60%는 에어컨과 중계면을 같이 가동시키고, 환기량이 더 올라가면은 예를 들어 돈사 옆에 공조시설이 있다면은 돈사에 있는 배기 공기를 쿨러 입구로 집어 넣어서 공기를 회전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예, 외부 기온이 한 42도 정도 올라갈 때 돈사 내부 온도는 30도 정도 되니까 그 공기를 더 섞어버리면 훨씬 더 돈사가 시원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통합 제어하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사 하다 보면 이제 온도 센서가 있는데, 여기 보면 돈방 온도가 녹색이고 하늘색이 그 외부 기온이에요. 이 같은 경우는 돈방 온도가 외부 기온보다 낮다는 것은 어떤 릴레이가 작동돼가지고 돈방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에어컨을 켰다면은 외부 온도가 37도일 때 내부 온도가 30도가 되더라. 이런 걸 머신러닝으로 그 가지고 있으면은 추후에 예를 들어 에어컨 릴레이를 줬는데 돈방 온도가 좀 올라갔다. 그러면 알람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에어컨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돈 사있다 보면 가스가 새가지고 이렇게 성능이 떨어지는데 작년에 27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예를 들어 작년 30도였다 오늘 31도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에어컨에 약간의 이상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쿨링패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물 쪽이 막혀가지고 온도가 덜 떨어질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알람으로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은 공기의 돈사의 흐름인데 농장을 하다 보면은 설정 온도를 갖다가 내가 모르게 이렇게 올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설정 온도를 25를 적었어야 되는데 35를 적은 거예요. 그러면 돈사에서 이제 알람이 와야 돼. 공기의 흐름이 갑자기 바뀌었으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이 없는데 이런 것도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돈방의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은 이 빨간색은 설정값이고 녹색은 실제 돈방에 움직이는 온도값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실수했을 때도 알람을 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온도 센서가 고장났을 때의 값인데 이 녹색이 돈방 온도고 이 파란색이 계산된 환기량 이 주홍색이 메이저링 값이에요. 이 환기량을 그대로 따라가는지 체크하는 센서예요.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하루인데 오후 2시고 오전 6시예요. 여기 보면은 하루 동안 최대 환기량을 가져가고 있죠. 환기량이 44에서 최대량에 걸려있는데 이렇게 환기량이 최대로 걸려있을 때도 알람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동물을 키우는 환경에서 나올 수 없는 그래프니까 이런 건 이제 메저링한 센서인데 여기 메저링 센서 보면은 근접 센서가 달려 있어요. 근접 센서는 이렇게 닿으면은 빨간불이 켜지면서 그 회전값을 읽어줍니다. 이런 회전값을 읽음으로써 여기서 보면은 여기 온도 센서 하늘색은 외부 기온, 녹색은 돈사 온도, 이 주홍색은 환기량을 따라가는 그 바람을 체크하는 건데 이럴 때는 보면은 지금 돈사의 환기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뭐 중앙배기가 멈췄거나 인버터가 고장났다거나 이런 걸 체크함으로써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사는 외부 기온별로 하늘색 외부 기온, 그리고 노란색 중앙 배기값, 파란색은 돈사의 환기량, 주홍색은 그 메이저링 값, 그 환기량을 실제로 따라가는지 체크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돈사는 돼지라는 것은 환경이 바뀌면은 그 맞게끔 환기량이 조금씩 천천히 천천히 움직여줘야 돼요. 그리고 자동차 환기 관리인데요. 외부 기온이 돈사 내부 온도가 낮을 때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건 초기 입식했을 때인데 최소 환기량을 5% 잡았다 가면은 옥수수가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열량이 없어가지고 환기량이 거의 유지돼요. 그러니까 이런 초기 자동차 같은 경우 환기 관리가 굉장히 쉽습니다. 거의 그냥 아침에 맞춰놓으면 오후나 저녁이나 다 똑같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거는 자동차 이제 칸 정리하는 건데 저희는 자동차가 12방이 있어요. 여기 6개, 여기 6개, 12방. 12방에다가 돼지를 600에서 700마리를 입식하는데 맨 처음에는 거의 뭐 8칸이나 10칸을 입식하고 나머지 4칸이나 2칸을 비워놓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스파트믹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물 라인이고 이게 사료 라인이에요. 원래는 여기에 게이트 밸브라는 게 달려있어요. 게이트 밸브는 손으로 이렇게 물량을 제어하는 방법인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물량이 몇인지 이렇게 눈에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여기를 그냥 일반 밸브로 바꿨고 유량계를 설치했는데 실제로 유량계 쓰지 않고 일반 밸브만 가지고 돼지가 입식하고 나서 이제 물량을 이걸로 제어합니다. 이건 이제 돼지가 입식하고 나서 그 사료에다가 이제 물량을 체크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사료가 나오고 이렇게 돼지가 이제 이유자 돈이 처음에 입식했을 때 방을 8개, 그 6개 칸에
물량을 체크해요. 맨 처음에다가 밸브 살짝 열어가지고 물량을 잡고 그 다음 거 물나오는 걸 보고서 또 물량을 잡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 돼지가 선호하는 밥을 맞춰줘야 돼요. 여기서 물량이 좀 많거나 사료량이 적으면은 이걸 먹질 않아요. 그리고 돼지가 익숙했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표를 이렇게 짜주는데 이 앞에가 1그룹, 그 다음에 2그룹, 3그룹, 4그룹, 5그룹, 4그룹까지가 있어요. 1그룹은 하루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예를 들어 600마리의 자동이 들어가는데 1일 섭취량은 200g이에요. 그럼 6, 22, 하루에 120kg를 먹어야 되는데 5번을 먹어야 된다. 120kg를 5번을 먹고 한 번 줄 때 3번을 사료를 줘요. 그러면 얼추 이 사료량이 여기에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맨 처음에는 5번을 주고 새벽 3시에 사료를 줬으면은 6시에 출근해서 사료를 잘 먹었는지 확인을 하고 또 8시에 사료가 나오는데 8시에 또 확인을 하고 8시에 확인해서 8시 그 다음에 사료가 나오고 이렇게 두 번을 확인하고 있어요. 여기 또 3시에 또 사료가 남았는지 확인을 하고요. 이렇게 사료를 확인할 때 급이가 잘 돼 있으면 이렇게 급이 이렇게 항상 깨끗해야 돼요. 급이가 깨끗하다는 것은 현재 물량이 사료량이랑 잘 맞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제한급인데, 이 제한급에는 뭐 전분사에 다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는 11령의 유효한 이유자돈인데, 그냥 돼지가 오늘 먹어야 될 섭취량을 알고 있으면은, 그 섭취량을 갖다가 특정 시간을 갖다가 줘가지고 사료를 계속 제한급여하는 거예요. 뭐 후보사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빈 사료통에서 사료가 나오고 이렇게 먹는데 한 50분 정도 걸리는데 이렇게 저희가 하루에 3번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급이익 관리가 굉장히 쉬워져요. 실질적으로 이런 급이익 관리할 때 사료를 많이 채웠을 때랑 적게 채웠을 때랑 관리가 잘 안 돼요. 이 급이익통을 관리하려면 특정 사료량을 채워놓고서 그 양을 밸브를 맞춰놔야지 사료가 조금씩 잘 나오는데 이렇게 제한급이를 하게 되면 하루에 두세 번씩 한 세 번 정도 떨어뜨려주면 사료가 항상 뭐 나오고 그걸 한 시간 내로 다 먹고 또 특정 시간 뒤에 사료를 또 나오고 또 다 먹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도 그 자기 양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요 같은 경우는 후보도는 3.8kg를 사료를 3번 나눠줄 때 잘 먹고 200g만 올려도 한 번씩 남겨요. 그리고 자동사에서 맨 처음에 이제 그 물량을 제어해가지고 사료를 줬는데 물이 좀 남아있다. 물이 좀 남아있을 때는 이렇게 가루 사료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젖먹이인데 젖먹이를 그 30방 믹서기로 갈아가지고 그 물이 남아있는 데다가 여기다가 조금씩만 부숴주면 돼요. 그러면 돼지들이 또 와가지고 그 남은 물에 사료 부은 걸 또 먹게 돼요. 그리고서 뭐 좀 떡이 많이 됐는 것은 또 물을 살짝 줘가지고 또 먹게 만들어주고요. 그러니까는 그 먹음직스럽게 계속 비벼주는 거예요. 물량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가루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그리고 사료가 적응되고 나서는 보시면 이렇게 좀 사료가 떡이 돼 있는데 이제 돼지가 액상에 적응을 해가지고 물을 쪽쪽쪽 빨아먹어서 그래요. 이렇게 적응이 되면은 저희가 이쪽에 나오는 물량을 갖다가 살짝 돌려가지고 물량을 좀 더 확보를 시켜줘요. 그리고서 이럴 때는 그냥 물을 한 번 더 줘가지고 다시 비빔밥을 만들어주면 돼요.
돼지가 이제 선호하는 밥. 실질적으로 이렇게 물을 주기 전에 돼지들이 붙어 있는데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먹진 않아요. 그때 물을 주면 그때부터 먹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돼지가 이유되고 와가지고 이제 죽사료를 적응하는 과정이에요. 적응하면서 내가 이제 물량을 갖다가 점점점 열어가지고 일량이 어느 정도 되면 물을 밸브를 완전 열어서 물량을 올려줘요. 이런 게 대략 한 1주 정도? 1주에서 2주 정도에 끝나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사료 적응을 못한 개체들이 있는데 개들만 골라다가 이런 건식급에다가 넣어줘서 얘들만 별도로 키워주고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 저게 대략 한 7일 정도의 관리인데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 이거는 저희가 75일령 출하 체중이 30kg 나왔을 때 30kg 나왔을 때는 뭐 7일 동안 평균 그 누적 섭취량이 1kg. 이때 보면 이틀 차는 뭐 3일 차도, 4일 차도, 5일 차도, 6일 차에 가서 200g 먹는데 한쪽은 1일 차에서 200g, 300g, 400g 이렇게 올라가죠. 7일 동안 누적 섭취량이 무조건 2kg가 넘어가야 돼요. 2kg를 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죽사료의 그 죽 상태를 잡아주고 있어요. 여기서 출하 체중 이건 36kg, 이건 30kg.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28kg를 기준으로 키로당 2,000원씩 그 증체비를 받는데 증체비를 해가지고 28kg로 보정하면 사료비가 36kg짜리는 25,000원, 30kg는 3만원. 그럼 1년에 한 3만 마리 판다고 하면은 5,30, 한 1억 5천 정도 차이가 나요. 그리고 돼지의 품질도 36kg짜리가 훨씬 좋아요. 이건 환경관리인데 자동차 환경관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일 추울 때 6시, 제일 더울 때 2시. 이때 한 번씩 돈사에 들어가서 환경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건 10월 25일 날 한 건데 돈사에 들어가는 순서인데 예를 들어 1주차 분만사, 2주차 분만사, 3주차 분만사 다 들어가고 종부사, 임신사 들어가고 자동사 1주차, 2주차부터 쭉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 후부사를 들어가요. 여기다 이걸 체크해가지고 적정하다 그럼 가운데 돈사가 조금 습하다 그럼 여기 1단계, 많이 습하다 2단계, 좀 건조하다 위로 1단계, 좀 많이 건조하다 그럼 많이 2단계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6시에 한 번, 오후 2시에 한 번 펜을 다르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환기량을 세팅하는데 예를 들어 환기량이 지금 32%였다 그럼 여기에서 여기 1단계였다 1단계였으면 저희가 여기서 10%를 올려줘요. 10% 32%에 10%니까 3%를 올려줘요. 그러면은 이것을 엑셀로 옮겨와서 예를 들어 28.7도에 편차 4에 이걸 그대로 적어주고 딱 3%의 환기량 올릴 만큼만 잡아줘요. 그럼 대략 0.2도를 내리면은 환기량이 3%만큼 올라가요. 그리고 이렇게 편차값이 예를 들어 돈방 설정 온도가 27.6인데 돈방 온도가 예를 들어 27.6이다. 근데 습해. 그러면 최소 환기를 올려주고요. 온도 편차값이 높아. 근데 습해. 그럼 최대 환기를 올려주고요. 이 편차값이 한 1도 정도다. 그러면은 설정 온도를 건드려줘요. 그리고 이 최대 환기와 최소 환기량은 한 겨울철에는 체중의 100%를 기준을 잡고 한 겨울에는 체중의 50%를 기준을 잡고 한 여름철에는 체중의 150%를 기준을 잡아요. 그 기준값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그리고 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사는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관리하면 뭐 자동차는 뭐 큰 이슈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분만틀인데요. 이게 분만틀인데 여기 지금 이 색깔 부분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건 일단 전체가 스덴이고요. 돼지가 침 닿는 부분은 다 스덴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저 외국에서 맨 처음에 어떠한 제품을 초기 카피할 때 급이기가 좀 이렇게 낮아가지고 낮은 상태로 급이기를 만들어봤는데 요 밑에서 자돈들이 많이 끼워죽더라고요. 요 밑에서. 그래서 뒤늦게 가서 다시 사진을 보니까 얘들은 급이기를 낮게 하고 여기 콘크리트 다 여기를 막아버렸더라고요. 요 밑에 콘크리트를 막아버리고 돼지가 안 들어가게.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 급이기를 낮게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이것은 스토리예요. 맨 처음에 만들었던 저건데. 이거 보면은 머리를 많이 숙이고 먹죠. 얘는 또 동영상 찍을 때 동안 고개를 한 번도 안 들던데, 원래 이렇게 많이 숙여서 먹으면은 고개를 살짝 들어서 쩝쩝쩝거리고 다시 고개를 숙여서 먹고 고개를 살짝 들어서 쩝쩝쩝거려요. 그러면서 이 앞에 살을 많이 흘리게 돼 있어요. 이건 분만사고 급이기를 저희가 한 단계 올린 거예요. 보면은 목이 많이 휘지 않았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쩝쩝쩝거리지 않고 그냥 바로 살을 먹는 저게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제가 또 웅도는 아예 급이기를 높게 달아봤어요. 고개를 전혀 숙이지 않고 밥을 먹죠. 이런 것들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 스톨 같은 경우 그 머리가 놓여져 있는 앞 통로가 있다고 하면은 그 앞 통로가 지저분해지고 지저분해지지 않고의 차이예요. 예를 들어 급이기가 낮으면은 자꾸 밥을 먹고 그거를 목 넘기려고 하는가 고개를 들고 쩝쩝쩝거리면서 밥을 먹다 보니까 앞에 많이 살을 흘려요. 그리고 급이기가 낮으면은 그 밑에를 혓바닥으로 핥아먹을 수가 있는데 그 역할을 못해요. 급이통을 높여주면은 밥도 훨씬 잘 먹고 그 밑에 것까지 핥아먹을 수가 있으니까 훨씬 청결해져요. 그래서 투급이를 이빨 올려봤어요. 그러면은 대략 이 정도는 핥아먹어요. 그러면은 급이기가 더 청결하죠. 그 분만사 같은 경우도 이빨 올려버렸어요.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밥통 청소하는 건데요. 이 덴마크에 이런 이제 급이기가 내장된 이런 시스템은 밥통 청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쪽에 손등키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쪽도 자세가 안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청소해요. 저 이제 외국 나가면은 여기를 국자로 떠가지고 쥐다 버리고. 이것도 굉장히 이제 능숙한 사람이 밥통 청소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얘는 랜드라서 그렇고 요크셔 같은 경우는 귀에 물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급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밸브를 달았어요. 지금 여기를 보면은 지금 요 위치에다가 저희가 물밸브를 달아가지고 이것을 저희가 실린더로 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저것도 터치패드에다가 돈방을 그대로 만들어 놓고 뭐 한 번 클릭하면 5초, 두 번 클릭하면 10초 해가지고 자동 청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동 청소를 만드는데 여기에 실린더 달고 에어호스 연결하는데 대략 한 4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4만 원 정도 들어가면은 내가 봐도 한 2년 정도는 충분히 쓸 것 같아요. 한 2년에 4만 원 정도면은 급이기를 자동 청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청소 물량이 많을 것 같지만은 여기 물량만 제대로 맞춰서 싸주면은 이 급이기에 급이통이 청소되면서 물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쪽은 오염되어 있고 이쪽은 맑고 그게 밀고 나가다가 닫아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물이 받친 상태로 청소가 되고 그리고 여기를 갖다가 엄청 깨끗이 청소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더럽지만 않게 예를 들어 더러움도가 1, 2, 3이 있다면은 1만 맞춰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런 잡내일이 사라져요. 그리고 분만 틀에 이제 폭인데요. 이건 이제 젖을 먹다 보니까 모든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자세를 잡은 건데, 이쪽 폭을 한 25cm 맞춰주면은 돼지가 이렇게 들어와요. 이건 후보돈이고요. 경상돈 같은 경우 여기 머리만 들어오고요. 이렇게 되면은 그냥 내 생각에 그냥 이런 게 그냥 복지가 아닌가. 쬐이지 않고 내가 일하기 좋고 돼지도 누워서 그냥 편하게 포효할 수 있으면. 그래서 저희가 이쪽이랑 이쪽 사이는 한 110, 120이 돼가지고 돼지가 누우면은 이쪽이 400이라도 전혀 좁지가 않고 이쪽도 좁지가 않고 모도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90도는 못 가고 45도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일하다 보면 정강이에 많이 부딪히고, 그리고서 이런 것보다는 이 뒷문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 앞사방지틀을 좀 안으로 넣어주면은 돼지가 그 누울 때 이 가운데 쪽으로 최대한 엉덩이가 공격 범위가 최대한 적어지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분변 청소하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마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앞에다가 평철 대놨어요. 그럼 이제 돼지는 빠지지도 않고 똥 청소는 편하고, 그리고 여기가 슬러리가 1.2m인데 한 70cm 정도에다가 스텐 판을 하나 대놨어요. 그러면 똥이 떨어졌다가 거기를 막고 물로 튀기 때문에 똥물이 입에 튀질 않아요. 이건 이제 아까 설명한 건데, 이 뒷문을 좀 더 크게 만들고 이 앞사방지틀을 더 길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 폭은 좁죠. 이 폭이 좁기 때문에 이 앞산하는 범위는 적어요. 그러면서도 누웠을 땐 넓고. 그리고 이 뒷다리 라운딩인데요. 이건 저 카피를 잘못해가지고 여기가 좀 좁았는데, 이렇게 누비뱉을 때 이게 죽는 현상이 나와요. 이럴 때는 그냥 라운딩을 이렇게 확실히 잡아주면 문제가 없어요. 사진이 잘 안 나오는데, 이게 돼지 뒷문인데, 뒷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만마급을 꾸밀 수가 있고, 여기 살짝 튀어나오게 해가지고 뭐 저거 빨래찌개 같은 걸 걸 수가 있어요. 이쪽에서 보면은 이쪽에 만마급이를 꽂고 그 위에다가 빨래찌개 같은 걸 표시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스톨인데요. 스톨은 이 윗파이프는 뭐 요새는 많이 안 하고, 이 앞파이프도 제거해도 괜찮아요. 이 앞파이프도. 이 앞파이프를 제거하면은 이제 웅돈 접촉할 때도 좋고, 이제 웅돈을 갖다 저희 같은 경우는 카트를 태워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카트를 타고 갈 때는 접촉이 잘 돼서 좋고, 이게 웅동을 풀어놓으면 이렇게 한 번씩 싸우기를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뭐 큰 문제는 안 돼요. 이렇게 머리가 빠지지 않는 선에서는 파이프를 제거해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이렇게 했을 때 밥통 청소하기도 좋고. 그리고 상부 파이프가 제거돼야지 일하기가 좋고요. 그리고 뒷다리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 뒷다리가 원래는 제가 맨 처음 왔을 때는 뒤쪽에다 만들었었는데, 이것을 안쪽으로 집어넣었고 이 위에 파이프도 올려버렸어요. 뒷문도 이빨이 올려버렸고 이 사이도 이빨이 저거 좀 더 여기가 한 23cm 정도 될 거예요. 이런 구조일 때 이제 돼지 입식했을 때 사진이에요. 이 뒷문 디자인이 중국 스타일인데 일하기 굉장히 편하고 좋아요. 그리고 스톨 뒤를 이빨이 올려가지고 외연부나 이런 게 닿는 게 없어요. 그리고 올릴수록 뒤쪽이 깨끗해져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낮을 때랑 높을 때랑 엉덩이가 더 뽀송뽀송해요. 그리고 분변 청소할 때, 이것은 이제 맨 처음에 만들었던 분만틀인데, 이것도 높인다고 높게는 만들었는데 삽이라는 것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가 자꾸 걸려요. 위쪽에 여기에 파이프에 걸려서, 그리고 여기에도 자꾸 걸리고. 그래서 스톨을 두 번째 만들 때는 여기 뒷문만 바꿔봤어요. 뒷문만 좀 더 위로 올리고 좀 더 얇게. 그러면 똥 치는 게 좀 더 편해지죠. 그래도 여기 뒷다리가 자꾸 걸리니까 뒷다리를 또 이제 안으로 넣은 건데, 이번에는요. 이건 뒷다리 안으로 넣은 거예요. 그리고 뒷문도 더 높게 올렸어요. 이렇게 되면 분변 청소가 더 쉬워져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 파이프가 지금 밑에 있는데, 이건 이제 파이프도 올렸고 뒷다리도 더 안쪽으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보면은 이 급이기 높이도 여기보다 훨씬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머리가 다 들어가요. 다시 보시면은 머리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급이기 라운딩인데요. 급이기를 맨 처음에 이렇게 각을 지게 만들었어요. 각을 지게. 이건 이제 그 만들기가 쉬워서 이렇게 각을 지게 만든 건데 이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요건데 이 각에 사료가 껴요. 그리고 이쪽 판이도 끼고 이쪽 안쪽도 끼고. 그래서 급이기는 그리고 요런 거. 여기 급이통 청소할 때 배출 밸브. 요 마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마개가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걸 돼지 코가 안다면은 요것만 빼면 청소할 수가 있어요. 아, 급이기는 이제 라운딩으로 바꿨는데 그게 요 제품이에요. 이 라운딩으로 바꾸게 되면 사료가 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급이기통이 항상 청결해. 그리고 스톨과 분만트를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사용자 입장에서 그냥 최적화하는 것 같아요. 약간은 좀 더 일하기 편하고 돼지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어차피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어차피 천량은 비슷하기 때문에 가격 차이도 크게 없고요. 그냥 최적화하는 단계. 그리고 이거는 에어워셔인데 에어워셔는 이게 우리가 돈사를 하다 보면 이제 덥다고 저 쿨링패드 설치하잖아요. 쿨링패드 설치하면은 그게 10cm 좀 더 효율이 좋은 것은 뭐 20cm, 25cm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만 껴도 돈사가 온도도 확 떨어지고 굉장히 습해져요. 그러니까 효과가 굉장히 좋죠. 이 에어워셔도 똑같아요. 이것도 뭐 뭐라더나 그 돈사의 배기팬에 영향을 줄 정도의 구멍이 막혀 있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쿨링패드보다 훨씬 더 면적이 커요. 여기 보면 한 개는 지금 35cm, 3.5cm고요. 이것은 2.4cm예요. 이거는 24피치라고 하고 이거는 34피치라고 해요. 큰 걸 쓸 수도 있고 작은 걸 쓸 수도 있어요. 우리 쿨링패드도 종이를 쓸 수도 있고 플라스틱을 쓸 수도 있고 같은 개념이에요. 이런 걸 써가지고 배기팬에다가 물만 뿌려줘도 악취가 엄청나게 잡혀요. 그냥 이게 간단한 건데 대부분 사람들이 요걸 갖다가 쓰면은 배기가 잘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그냥 첨부한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고 설치만 해주면은 뭐 돼지 악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는 전혀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생겼고요. 이건 이제 바이오 스크러버라고 해요. 이 속으로 공기가 지나가면서 최대한 그냥 물이랑 면적을 최대한 접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줘도 악취가 엄청나게 잡혀요. 그리고 물량을 이빨에 뿌려줘야 돼요. 이 반경이 1m인데 1m 반경으로 물만 뿌려주면 악취가 잡혀요. 그리고 이제 물탱크가 작아지면 pH가 올라가서 물이 더러워지고 물탱크가 크면 자체 정화가 돼가지고 pH가 떨어져요. pH가 떨어지면 산성이 돼가지고 악취에 더 잘 잡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앙배기로 설계했을 때는 중앙배기를 다 모아서 배기를 하는 거고 만약 벽배기라고 하면 벽에다가 설치해가지고 배기를 이렇게 빼도 되는 거고 벽배기 휀을 여기다 설치하기 싫으면 뒤에 설치해도 되는 거고 되게 간단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쿨링패드처럼 간단한 건데 많이들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냥 첨부했습니다. 좀 발표가 좀 어리숙했는데 뭐 궁금하신 거 있는가요? 뭐 없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은 발표해 주신 김학현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